첫 소식입니다.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직원 두 명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약 15분 뒤에 사무실에 들어갔던 직원 중 한 명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 4층 사무실에서 50대 대표 A씨와 50대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의 몸에는 각각 가슴과 목 부위에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대표실. 최초 신고자인 대리점 직원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사망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20명.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데다 아침 이른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운서 때 일어나더라 아무도 몰라요. 아, 출근하시기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기사고가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다툰 흔적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자료 등 두 사람이 평소 갈등을 겪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범행에 제3자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일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